이번 시간에는 2021년 말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말띠는 독립심이 강하고 일단 이성적으로 호감이 좀 많이 가는 얼굴들이 많아요. 그리고 자유분방하고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합니다. 그리고 남다른 집념이 있고 남에게 지는 걸 싫어하시는 경향이 많고요. 그런데 이제 좀 안 좋은 부분은 이제 충동적인 성향이 있고 좀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변덕을 좀 잘 부리고 이제 끈기가 좀 부족하다. 그러나 또 사회성이 좋습니다. 사회성이 좋고 주변인에게 호감이 가기 때문에 재치와 언변이 좋기 때문에 또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근데 올해 또 이렇게 말띠는 재물의 운이 열린다고 하시는데 소송이나 이렇게 시비 같은 거 이런 것만 좀 각별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0살 말띠는 학업 운이 올해는 좋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합격 운이 좋고 또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취업 운이 좋아서 어디든 이렇게 원서를 넣어보시면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한 만큼 성과가 따르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부모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던 분들은 또 좋아지고 또 올해 또 친구랑 관계가 또 안 좋았던 부분에서 있어서도 또 좋아지는 한 해로 대체적으로 아주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90년 32살 분들은 연인과의 관계가 조금 원만해지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투자에서도 이익을 받고 이분들은 또 일이 많아지니까 과로로 인한 이런 좀 질병이 들어올 수 있고 약간의 우울감이 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. 그렇고 또 이동을 하실 분들은 또 이동수도 들어오니까 금전적으로도 아주 잘 풀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일이 많아집니다. 일단 일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금전운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. 또 먼 곳에서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부동산이나 뭐 이렇게 매매 투자 뭐 이런 거 등에서도 좀 이익을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. 그리고 56살 분들은 신경과민으로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. 금전운은 좋은 운에 속하고 주변인과의 사이도 좋아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긴 협조가 따라줘가지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아주 또 큰 발전이 있을 것이고 주변에 협조가 따릅니다. 대체적으로 또 안정이 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68 분들은 금전의 운은 좋습니다. 그런데 이제 건강이 조금 쇠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좀 신경을 쓰고 가벼운 산책이나 이런 건 좋지만 등산이나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올라가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. 전반적으로 올해는 이제 말띠분들이 이렇게 건강이 많이 안 좋게 들어오니까 건강관리에 좀 특별히 유념하시고요. 지금까지 2021년 말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믿고